안녕하세요. 바토입니다. 이게 적당한 각도로 비틀면 팔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켜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테시아에서 캐릭터 원화를 맡고 있는 아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테시아 팀에서 UI 디자인을 맡고 있는 리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테시아에서 캐릭터 원화가를 맡고 있는 모디입니다. 라테시아에서 캐릭터 모델러 맡고 있는 해리입니다. 저는 내부 추천으로 이제 맨 처음에 진행이 됐어갖고 그 안에 계신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2차가 오히려 그 본 게임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니까 2차 때 왔을 때 이제 저희 회사에 맞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질문 한번 할 때마다 역질문을 하게 되고 이거 왜 물어보는 걸까?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중간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정신 차리니까 면접이 끝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붙고 나서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2차 면접 오히려 편하게 보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억울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1차는 오히려 기억이 안 남고 2차가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해리의 면접 꿀팁. 면접 꿀팁. 정신을 놔. 정신을 놓으면 붙어 있다. 제가 이렇게 턴을 받자면은 저는 해리님이랑 진짜 반대였거든요. 보통은 1차가 어렵고 이제 2차는 거의 뭐 그냥 인사 쪽만 이렇게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봐가지고 1차를 되게 좀 열심히 했고 2차는 정말 아 나 붙었네 하는 마음으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좀 뭐야 거만하게 왔었는데 혜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주셔가지고 좀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받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자신감을 가져라. 오. 면접이라는 과제를 직면한 직후부터는 저는 아무튼 그런 좀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모디님 해주시죠. 생각해보면 저도 1차는 잘 생각이 안 나고 2차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약간 레이드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약간 고해성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약간 레이드 당하는 목이 된 기분. 삶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었다고. 그렇죠. 질문에 주셔서 제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좀 더 깊숙한 질문을 또 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 하면서 갑자기 고해성사. 논의의 면접 꿀팁. 솔직하게 어차피 꾸며서 말을 해봤자 이 면접 구조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진짜 머리 비우고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그냥.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왜 재밌었냐고 생각했냐면 언제 누가 이렇게 세 명이 저한테 달라붙어서 제 이야기와 제 생각을 이렇게 심도 있게 물어보겠어요. 맞아, 맞아. 나에 대해 궁금해? 말해주지. 맞아. 그렇게 바란다면. 저는 1차는 그냥 되게 평범하게 실무적인 질문들 많이 해주셨었고요. 다음에 2차 면접도 약간의 포트폴리오 질문도 가지고 계셨는데 제 직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되게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최종 목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질문을 주로 여쭤보셨어요. 리오의 마지막 면접 꿀팁. 사실 무희님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솔직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말 치면은 결국엔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으세요? 솔직하고 그 솔직함이 그 회사의 컬처 핏과 맞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서 나오는 그 공통적인 태도나 열정 그런 열정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냥 참여도나 업무량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이제 특출나게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분에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회사에서 좀 탤런트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적극적이기도 하시고 자기 자신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회사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회사에 기여 회사 프로젝트 내 거 회사에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게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다 얼추 들어맞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맞아 개발 재밌죠. 저는 최근에 스타레일 했었거든요. 튜토리얼에 저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되게 굉장한 연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즘 좀 스토리로 약간 먼저 공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디자인은 요즘 트렌드처럼 심플하고 깨끗하게 가는 느낌이었고요. 마음을 울린다는 게 어떤 이걸 그 캐릭터 간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캐릭터가 헤쳐나가는 모험에서 그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유저한테 잘 느끼게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꼈다. 네, 정확해요.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 약간 오타쿠형을 해석한 외국어 하셨네.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디자인 밀도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좀 유저들이 좋아하나 퀄리티가 있다고 느끼는지 약간 제가 생각해서 쓰는 거는 전체 캐릭터 구성에서 얼마나 많은 패턴과 뭐 색이 몇 가지가 들어가나 약간 그런 걸 전 전체적으로 말해서 밀도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퉁쳐서 뭐 이것도 색감으로 밀도라고 말하면 또 다른 영역이 되겠지만 여튼 대충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적으로도 뭐 옷의 절개라던가 옷에 나뉘어지는 부분 옷의 레이어드 옷의 겹겹이 쌓여있는 그 모양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왜냐면 요새 게임들 디자인 보면은 옛날처럼 막 문양으로 막 이렇게 막 때려박아서 막 뭔가 밀도를 채우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에 있을 법한 옷들을 짜집어서 모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색도 이쁘게 배치를 하고 그 옷 간의 사이사이 면적의 간격들을 되게 미세하게 조정을 변태같이 해가지고 신금을 울리죠. 그쵸. 게이머의 신금을 울리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니까. 게임할 때 조금 캐릭터 디자인 요소를 많이 보시나요? 엄청 중요하죠. 네, 저는 많이 되게 봐요. 많이 보죠. 얼굴만 이쁘다고 되는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복장의 그 아까 말씀하신 밀도가 좀 중요하다. 네, 약간 그 밀도 안에 그 약간 그 캐릭터의 컨셉이나 서사나 그게 다 들어가 있으면 좋죠. 딱 그 모습 한 번으로 얘가 어떤 아이일지 어떤 캐릭터일지 알아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 의미로 좀 블루아카이브가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온 느낌이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블루아카이브. 왜냐면은 캐릭터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임성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림도 너무 이쁘게 잘 진짜 그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플랫하고 뭐 색도 많이 안 칠한 거 같고 근데 그게 진짜 극한의 변태만이 할 수 있는 근데 약간 한국에서 나오기 어려운 걸 해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밀도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깔끔하고 정말 일본 애니메 같은 좀 파스텔 톤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간단한 그림으로 게임을 낸다고? 한국에서? 일본인 모르는데 한국에서? 어 급발진 대단한데? 진짜 대단하다. 저도 이게 좀 겹치긴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나 이런 걸 잘 담는 거는 블루아카이브가 저는 그래도 확실히 그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 컨셉이 잘 짜여진 게임들은 보통 보면 이제 2차 창작도 많이 생기고 왜냐면은 그 캐릭터 하나 자체가 말 그대로 캐릭터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게임 속 캐릭터처럼 다가오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었고 디스라이트도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 가장 디자인 쪽으로는 흥미롭고 가장 이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호 쪽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다르지만 이게 모델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옛날에는 면을 많이 쓸 수 없는 구조였어가지고 스처로 많이 해결하거나 무늬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문양이 생기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면도 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디자인도 좀 더 틀에서 벗어나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디자인이 다 웬만하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아테샤는 어떠세요? 아테샤의 캐릭터는 이거에 비하면? 솔직히 말하세요? 녹음 중단하고 해주세요.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저희가 작업자니까. 전 솔직히 몬슈리 캐릭터 리뉴얼하는 건 별로 매력 못 느끼고 이제 저희 아예 라테시아 그 신규 캐릭터는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라테시아 신캐는 이제 작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종 안 나왔어요. 딱 두 마리밖에 없잖아요. 맞죠. 두 명. 그때도 사실 너무 좀 막 쌓여 있는 게 없이 뭔가 비교 대상을 만들려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비교군이 좀 생겼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립이 돼가지고 잘 하고 싶어요. 잘 할게요. 근데 작업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전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라테샤 너무 좋아요. 더 잘하고 싶어 이런 얘기 하는 저 인간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어차피 네. 직접적으로 다 말을 한 상황이라서 말할 수 있는 네네네. 더 깊은 속내는 말하지 않고 개인의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끝까지 끝까지 뒤로 빼고 계시네. 아니, 느끼는 거는 그건 있어요. 확실히 몬슈리는 몬스터를 먼저 생각하고 몬스터를 캐릭터화 시킨 거잖아요. 저희 이제 나오고 있는 신 캐릭터들은 몬스터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캐릭터로서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사람 캐릭터로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결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나올수록 앞으로는. 저는 그 처음에 디자인 업무 시작하고 딱 첫 작업이 배너 작업이었거든요. 그 배너 만든 게 게임 화면에 딱 떴을 때 되게 뿌듯했어요. 그때 감정이 진짜 되게 오래 가서 직업 선택한 거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메인 화면도 디자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 모델링 시작하고 나서 뭐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할 때는 포즈는 모델러가 잡긴 해도 실제로 막 사람 움직인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회사 가서 게임 모델링은 캐릭터 모델링 하고 게임을 딱 돌렸을 때 맨날 게임 남들이 만든 것만 해보다가 내가 만든 캐릭터가 움직이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요즘은 그냥 모델링 잘 나왔다고 칭찬해주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근데 항상 의심은 합니다. 이 정도로 잘 나왔다고?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저도 딱 강렬하게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입 때 그 홍보용 이미지 그려가지고 로고랑 딱 해가지고 딱 걸렸을 때 거기서 한 폭죽이 펑 터지더라고요. 따로 혼자 그림 그릴 때는 약간 갇혀서 내 세상에서만 하는 거였다면 개발하면서 사람들 작업물이 하나씩 하나씩 얹혀지면서 뭔가 완성돼서 딱 오픈되면 그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거랑 이제 원화 작업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3D 모델러 분 손 거치고 애니메이터 손 거쳐서 딱 보면 아 얘가 드디어 태어났다 이런 느낌. 드디어 태어났다. 살아있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막 우리 딸 우리 아들 맞아, 막 맞아, 이런 맞잖아요. 내 새끼야. 내 새끼 막 이런 맞아. 이런 막 말도 붙이잖아요. 장난스럽게. 저도 비슷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근데 한번 그게 원화를 딱 디자인을 아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저 딱 좀 좋아하는 취향이었고 딱 모델링까지 나와서 했는데 그것도 좋았어. 이제 인게임에 넣죠? 해가지고 이제 그 통계 집계를 했는데 인기 순위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기쁘다. 근데 너무 야한 수영복인 거야. 그래서 어디 자랑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웃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기억은 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 오리지널 캐릭터를 제작했었던 그 기억. 아니죠. 프로 의식을 가져야지. 이건 레퍼런스야 하고 딱 뛰어나와야지.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런 사진 왜 띄어놔 이러면은 1인들 우리 이런 이런 캐릭터 그리는데요. 이렇게 그냥 좀 장난스럽게 정색하잖아요. 그럼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토미야 그게 레퍼런스가 많았구나. 많으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발차기 해야겠다. 어떤 것이다. 아 그렇게 칼같이 가볍지 않았던 거죠. 진짜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까지였던 거지 진짜로. 제가 그 정도까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 이게 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확실히 집에서 옛날에 그림 그리거나 이렇게 모델링을 해도 그때는 일이 아니었다고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일하는 느낌이 들어가고 집에서 좀 더 쉬고 싶긴 해요. 저도 약간 비슷한 마음이. 너무 몰입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 삶의 모든 것처럼 일을 하게 되면 확실히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서 조금 거리를 두면서 제 생활도 지키면서 같이 일을 해야 롱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망가져버릴 정도로 네. 해버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중력 게이지 같은 게 있어서 하루 동안 그걸 다 쓰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진짜 공감가요. 그래서 그 굳이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게임을 하거나 놀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정신이 안개가 확 흐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충전이 필요해요. 저는 쉴 땐 쉬어야죠. 쉴 땐 진짜 쉬어야 돼. 하지만 쉬는 건 그림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가? 약간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회사 그림 따로 내 개인 그림 따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회사 그림으로 막 그렇게까지 행복하지는 않아요.
내 그림을 내가 그릴 때 아~ 집에서 그렇게 행복하다. 아 이건 솔직히 이거 내보내도 돼. 이건 진짜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일을 하시는 원화가 분들이라면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을 거야. 내 욕망 실현. 와. 어, 욕망까지 아니 꿈 실현. 선긋기. 욕망까지 나요. 근데 진짜 욕망을 그 자기 집에서라도 분출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마 회사에서 깽판 치지 않을까. 깽판을 어떻게 깽판 치죠? 나 이거 할 거야. 아, 나 그거 싫어요. 아, 나 이거 그리기 싫어요. 막.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어른이 누구나 원하는 그런 권력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린다. 상상만으로 가지고 있게 해주세요. 그냥. 아,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그린다. 맞아요. 시키는 대로 그리지만 거기에 약간 내가 아는 소스 첨가죠. 근데 확실히 우리 프로젝트는 그래도 좀 존중을 많이 해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상업적인 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어 그 전체 게임에 이어지는 뭔가 컨셉이 아닐 수도 있을 테고. 아, 이거 대화 루트를 잘못했다. 아니 상업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니 네. 내가 파헤칠 거야. 아까 욕망부터 시작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욕망이라고 하니까. 욕망 그런 거 좋지 말았어야 했는데. 욕망 아니야. 그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네. 길이랑 네.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길이랑 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프로젝트에서는 중세 판타지풍을 원했어요. 근데 저는 현대 뭐 학원물을 원하고 현대 SF품을 원해요. 그걸 막 그려서 이게 맞잖아요 하고 우겨요. 왜냐면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좋은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회사 프로젝트가 맞지 않으신 분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바로 잘려버리는 거지. 는 나고 할 뻔. 농담이고 이제 반려되는 거죠. 오늘 번역하기 힘드네. 저희 지금 폭장에서 아시다시피 자율적이죠? 맞아, 아토님은 비키니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키니를 입고 있다고? 아, 좀 춥긴 한데 이렇게 작아 이거. 자율적이라는 게 복장뿐만이 아니라 그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곳이 많잖아요. 게임 회사랑 IT 회사라고 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오는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수평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진행하려면은 그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나의 의견을 좀 더 자율적으로 낼 수가 있고 피드백을 자율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엄청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오히려 그러니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처음에 눈치를 보시는데 들어오신 좀 지나면은 다들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말이 없는 경우도 많고.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통달을 한 거지. 이렇게 노이즈가 많아봐야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들 하시니까 가만히 내비두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확실히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말할 수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만큼 그렇게 막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인 그런 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형식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제가 작업한 거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다른 회사와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에서 다녀보면서 느낀 거는 불필요한 부분에서의 강요나 이제 통제는 조금 더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을 좀 더 포커싱 둬서 가져가는 느낌이라 뭐 복장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히 다들 신경 안 쓰잖아요. 회사에 쪼리 신고 오셔도 아무도 이 사람 회사에 쪼리를 신고 왔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 사무실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게임 회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IT 쪽이 좀 더 그런 식으로 열려있는 것 같고 일반 회사에 다녔으면 오히려 더 눈치 보거나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 느낌? 여기는
다른 부분 신경 안 쓰고 일만 딱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업계 자체는 뭔가 소소한 이벤트 이런 거 되게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회사가 유독 이벤트가 많아요. 느끼는 게 뭐 저희 뭐 스스데이부터 시작해서 뭐 생일자도 매달 챙기고 있고 각종 리뷰들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환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집중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약간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느낌? 라테시아에 기대하는 점 지금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탐험이나 이런 쪽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한 수집형 RPG라고 안 느끼고 이 게임 안에 세계관이 있다고 느끼고 그 세계를 좀 자기가 좀 직접 들어와서 탐험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더 강조돼서 유저들도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데 그 게임 내의 콘텐츠를 하나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끊을 수 있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전 아직 저연차여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제일 열심히 하려고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하고요. 판때기를 세워놓고 하니까 옷을 많이 껴입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벗고 싶네요. 맞아. 그것마저 많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벗겨줘!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저도 제 일에 집중하는 걸로 중간에 찍히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을 때는 오히려 말을 편하게 하는데 내 목소리가 여기 녹음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사람이 확 어색함을 느꼈고 아, 그 부분만 좀 멘탈적으로 단련이 되면 앞으로 다들 프로 인터뷰어가 될 것 같은 그 발언 또 불러주신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보내줘! 보내줘! 나중에 네! 너무! 진짜 강력 진짜 추천! 너무! 와 최고! 와, 다른 진짜 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돈 내고 해야 되잖아. 네, 맞아! 돈 주고도 못 해볼 네. 경험인데 엄마 방금 웃음소리가 진짜